자, 첫 번째 경기 부산 대 경기 경기 대 부산. 아, 부산이 3캐리 조합으로 필두로 한 조합으로 아,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진짜 체급으로 찍어누구리. 아, 그런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뭐 젠지 입장에서 케일도 뽑고 트타도 뽑고 아펠리오스도 뽑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라인전을 바탕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좀 되게 궁금하게 이제 되게 궁금해가지고 잘 보고 싶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풀게 될지는 잘 몰랐고요. 자 이제 뱀픽 시작하네요. 자 부산 강영씨가 블루로 시작하고 경기도가 레드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레를 지금 1픽으로 집어주면서 확실히 좀 부산 강영씨는 레에 대한 티어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세주아니를 지워가고 그리고 잭스를 배냈다는 것도 나름 좀 케일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벤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세주아니 카이사로 마무리를 했네요. 자 이러면 부산 강영씨 아까랑 좀 비슷하게 조합을 짜도 지금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보통 이긴 팀에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를 실현하면 보통 그게 적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하게 될지. 근데 일단 레네톤을 가져가면서 자 일단 레네톤과 여기서 이제 한번 뭐 비에고를 뽑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마오카이를 뽑아주네요. 마오카이. 뭐 세주아니 상대로도 마오카이가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일단 좀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아까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이제 나름 스탠다드한 무난한 조합을 뽑게 됐는데 막상 게임의 뚜껑을 이제 열어보니까 되게 답답한 경기가 되게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이렇게 알리스타를 뽑았고 자 일단 4벤을 시작하고요. 뭐 제이스를 배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트타를 배내줌으로써 아까 전판에 대한 나름 그 배를 좀 하는 것 같나요? 사일러스? 아 이거 알리스타가 있기 때문에 사일러스도 한번 좀 대비를 해봐야 된다. 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 요네를 배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 굳이 이제 아까는 뭐 그앤을 배냈었지만 그앤 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이번 경기를 르블랑 배내주면서 확실하게 좀 되게 변수 없는 픽 좀 공격적인 픽들을 좀 잘 잘라주면서 이번 경기 한번 잘 이끌어 나가게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픽으로 크산테 확실히 좀 경기도 선수가 그 탑쪽 선수가 크산테한 대한 그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크산테를 또 주챔으로 잘 다룰 수 있고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크산테를 좀 주로 플레이를 하는 듯한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일단 부산강역시 입장에서는 이제 곧 4호픽을 뽑아가지고 조합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자 제이스를 뽑아주면서 마오카이 제이스가 요즘 되게 둘이 묶여가지고 세트 메뉴로 묶여가지고 둘이 나오면 되게 강력한 시너지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둘이 나왔을 때 확실히 좀 게임적으로 되게 잘 풀어나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카이사 상대로 펠리오스를 좀 뽑아주긴 했었는데 아까는 그래도 지금은 좀 그런데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이지리얼 이주리얼 지금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트타를 뽑아주면서 근데 보통 이제 제이스가 막 트타 상대로 좀 나온다던가 보통 이제 제이스가 트타를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자 이제 경기도가 이제 트타를 뽑음으로써 조합은 양쪽 다 완성은 된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양쪽 다 대의 조합 자체가 스탠다드한 픽을 뽑은 것 같고 일단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부산 강현씨가 뭐 탑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좀 주도권이 있는 조합을 잘 뽑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자체가 요즘 대회도 그렇고 좀 주도권을 있는 조합을 뽑게 됐을 시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되게 이득을 잘 굴리는 그런 양상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도 좀 되게 부산 강현씨가 좀 원하는 흐름으로 되게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경기에서도 이제 크산테가 되게 좀 호기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아까 뭐 케이한테도 한번 덤벼보고 트트한테도 한번 덤벼보기를 했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크산테 하는 선수가 어제 경기도 그렇고 절대 크산테를 그렇게 막 좀 애매하게 하는 선수가 아니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크산테로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긴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그쵸. 제이스가 말리기 시작하고 이즈가 세조 크산테를 뚫지 못한다. 그쵸. 확실히 이제 지금 조합 자체가 좀 이제 올 AD에 가까운 조합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부산 자체가 되게 좀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 뽑히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올 AD 조합이 한번 삐끗하면은 되게 좀 우주순으로 무너지는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입장에서는 좀 한번 삐끗이라도 하면은 좀 이제 되게 어려운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천천히 게임을 잘 굴리는 그래도 제이스와 뭐 레네톤이기 때문에 초반부 굴리는 건 좀 어쩔 수 없이 잘 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한번 삐끗하면 힘이 막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 입장에서는 되게 천천히 실수 없이 잘 굴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근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천천히 이제 뭐랄까요? 본인들도 제 생각에는 전 천천히 가도 우리들도 할만하다. 저쪽 그냥 에너미 올레이디 원래 되게 옛날에 마법의 단아였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옛날에는 진짜 올레이디면 진짜 한번 실수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래도 올레이디가 옛날 올레이디보단 좀 낫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제 전판의 패배는 있고 그래도 좀 이제 가다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좀 선보이긴 해야 되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경기도 자체가 지금 뱀픽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양쪽 다 그래도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제 탑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바텀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초반에 어떤 식으로 좀 이제 무난하게 게임을 잘 흘러갈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마오카이가 그래도 이제 첫 템으로 악마의 포옹을 가면서 나름 이제 세미 AP를 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뭐랄까 그렇게 뭐 APD를 막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경기도 입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경기도가 게임을 점점점 이끌어 나가면서 그래도 게임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곧 있으면 게임은 시작될 것 같고 양 팀 다 그래도 좀 이번에는 확실히 좀 경기도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뱀픽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까는 좀 이제 부산 강현씨가 되게 준비를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무난하게 게임이 흘러갔을 시에 좀 부산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의 방향성으로 흘러갔다면 이번에는 좀 경기도가 무난하게 좀 해도 부산 강현씨야 좀 이제 서로 밀리지 않고 되게 좀 이제 해볼 만한 어깨 싸움도 그렇고 그렇다고 후반부의 밸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 이번 판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좀 잘할 수 있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진짜 기대되고요. 부산 강현씨 입장에서는 이대에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오카이 제이스가 나올 때마다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되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마오카이 제이스를 뽑은 이유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되게 기대되고요. 그래도 이제 확실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초반부를 잘 넘길 수 있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초반부는 그래도 부산 강현 씨가 좀 깍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부산 강현 씨가 좀 글로벌 골드를 벌리면서 천천히 이제 살짝 굴리는 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되게 답답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진짜 만일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경기도가 좀 그래도 킬스코 반반으로 좀 따내고 좀 서로 킬을 좀 따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장세가 좀 나쁘지 않은 챔피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후반으로 갔을 때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부산이
그냥 천천히 그냥 이제 전령도 먹고요, 용도 먹고요, 그리고 레전손이 또 갈가 먹고요, 제이스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시야를 마오카이가 시야를 뚫어주는 걸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하면서 주도권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이스가 뭐 물론 이제 트타와 세주안이 갱킹에 의한 좀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오카이가 이제 시야를 열어주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 아 서로 그냥 할 만하다. 얼마나 잘 짜여진 갱킹으로 인해서 좀 킬로 인한 좀 그런 식으로 좀 게임이 굴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 요즘 이제 제이스 같은 경우에도 킬을 좀 먹게 된다면 드락사르가 빨리 나오면 그만큼 이제 파괴력이 진짜 너무 어마무시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요즘 좀 제2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제이스가 드락사르로 인해서 진짜 어찌 보면 가장 큰 후회를 입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들긴 하거든요. 아트로스 다음으로 아트로스가 그래도 좀 이제 너프를 먹고 살짝 한꺼풀이 꺾이긴 했는데 제이스가 진짜 드락사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경기는 시작한 것 같죠? 자, 부산 대 경기도. 자, 부산이 블루로 시작하고요. 경기도가 레드로 시작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 이게 결국에는 마오카이 입장에서는 지금 마오카이는 라이너들의 주도권을 잡아주기 위해서 좀 시야를 열어주는 아니면 세주안이를 찾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되게 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세주안이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발로 뛰어서 머리로 부딪혀서 갱킹을 좀 성공시켜줘야 경기도에선 되게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자, 경기도 일단 들어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와드 박은 줄 알았는데 와드 박지 않았고 이러면 이제 알리스타가 여기에 와드를 투자할 만한데 굳이 투자를 안 했다는 거 좀 본인들이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와드를 좀 어딘가에 박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난 부서지지 않는다. 일단 그리고 세주안이를 지금 리시까지 해주면서 확실히 좀 크스한테는 어차피 라인 먼저 가봤자 나는 지금 라인이 밀릴 수밖에 없고 나는 좀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주안이 좀 확실하게 미시를 해줘가지고 세주안이한테 좀 더 힘을 보태주겠다 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겠네요. 자, 극장 매치. 자, 은근 이거 이피레나한테 큐 맞는 거 기분 나쁘긴 하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좀 피가 밀리게 됐다면 알리스가 또 선뜻 또 들이대기도 되게 좋고. 자, 트타가 먼저 앞점프로 들변을 한번 걸긴 하는데 제이스도 솔직히 말하면 때리면 진짜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아마 모든 챔피언 중에 때리기만 할 수 있다면 제이스가 진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제이스가 그래도 방금은 잘 받아쳤고요. 자, 서로 일단 세주하니까 적정글 쪽으로 돌아가주면서 일단은 좀 시야를 밝혀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할 수 있는 이거 하는 플레이 자체가 지금 바텀이 좀 공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살짝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 일단 세주안이도 나름 이제 라이너한테 힘을 좀 보태주기 위해서 좀 먼저 정글을 먹기보다는 먼저 들어가서 시야를 열어주는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는 양팀 다 득점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좀 뜬금없는 데서 좀 득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러면 되게 뜬금없이 탑에서 막 득점이 나올 때가 있긴 한데 자 그래도 크산테 확실히 크산테가 레네톤 상대로 뭔가 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는 많이 뭔가 좀 해본 느낌이에요. 자
세주환이. 오, 자 근데 이거 한방 싸움 하면은, 자 근데 이거 세주환이가 아직 전멸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세주환이 데려갈 수 있나요? 아,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 와 이거 경기도, 그리고 결국에 지금 카이사가 킬을 또 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너무 흐뭇하게 웃을 수밖에 없겠고, 아 이게 지금 부산 강영씨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본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할만하고 나쁘지 않고 들이댈만한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 확실히 이게 세주안이 선수가 진짜 타이밍을 잘 노린 갱킹이 진짜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근데 이거 리콜하다가 지금 끊긴 것 같죠? 자 이거 근데 이거 렐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 자 카이사 한 방만 더. 오 잠깐만요, 근데 이거 도망칠 수 있나요? 도망치지 못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카이사가 훨씬 이득인 거죠. 이게 카이사가 지금 스태틱 타이밍을 이렇게 빠르게 땡길 수만 있다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좀 봤을 때 카이사의 성장세를 좀 막기 힘들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 뭔가, 아 이게 뭔가 지금 부산의 남궁선우 선수가 좀 뭔가 그 카이사를 끝까지 좀 뭔가 이제 방해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뭐 리콜만 좀 끄고 좀 몇 대만 치다가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이렇게까지 좀, 그래도 뭐 물론 이제 이치가 카이사를 마무리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긴 했었지만 좀 그래도 뼈아픈 실수가 되지 않나 싶고요. 이번 판도 탑쪽으로 지금, 이거 근데 지금 크스한테가 좀 미니언을 미리 좀 쳐놓은 상태라가지고 그냥 빠지기엔 좀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일단 아직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 납치된 거야. 그리고 W가 있어서 한 번 더, 아 확실히 크스한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 자 그리고 아까부터 좀 크스한테로 드리블을 굉장히 잘 치거든요. 이게 탑의 중요 동법 중 하나가 상대 갱을리기 능력, 드리블로 이제 좀 살아남기 능력이기 때문에 아까부터 크스한테로서 되게 이런 능력치가 되게 돋보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또 이걸로 인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전이가 지금 용을 치고 있고, 경기도가 이번 판은 진짜 너무 좀 잘 흘러가는데요 지금. 빨간 팀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방금 위치가 궁극기로 4명을 긁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거 부산 강영씨 입장에서는 전령을 좀 확실하게 들고 가야 게임을 좀 풀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고, 자 이거 건드리지 않는 게 맞죠? 아 그렇죠. 자 경기도 이게 알리스타까지 지금 오면서 전령까지 지금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입장에서.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땐 부산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줄 생각 없거든요. 줄 이유도 없고요 지금. 아 근데 이번 확실히 지금 전령에 있어서는 부산 강영씨의 조합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경기도가 지금 발빠르게 전령을 주면서 상대 블루 쪽 레드시아를 잡아주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렐 그래도 어느정도 눈치를 깠죠. 좀 살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아, 그리고 텐타가 스태틱을 가장 고, 어, 그렇죠. 선템으로 모랑을 올리네요. 확실히 지금 모랑으로 좀, 어, 자, 너 남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근데 크산트가 좀 끝까지 가볼만 하죠. 아, 엔토포 3타가 맞았으면은 방금 레넌톤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뻔 했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뺐고, 어, 그래도 이거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자, 그리고 레네톤이 크스한테 궁극기만 빠지고 있다면 그다지 위험한 상황도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한 라인 더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모랑이, 아, 스타가 지금 모랑을 감으로써 주동물을 좀 확실하게 잡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나 지금 이제 제이스가 뭐 이제 뭐 스타 상대로 들어왔을 시 모랑으로 인해 한 방에 킬각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타가 그리고 또 이제 기발과 모랑으로 하면서 맞으면서 좀 확실히 맞으면서 좀 라인을 계속 쭉쭉 좀 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스타가 제이스한테 큐이 포킹을 맞으면서 라인을 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게 되게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랑 같은 스펠템을 올림으로써 맞으면서 그냥 라인을 밀어버리겠다, 나는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나는 그냥 끝까지 라인을 밀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이사 스태틱 지금 나왔고, 사실 카이사가 원래 초반부터 좀 되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챔피언이 좀 아쉽긴 한데, 카이사가 좀 초반엔 힘들더라도 스태틱만 나오면 좀 어떻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 스태틱을 초반에 2킬을 먹어서 굉장히 빠르게 뽑아왔었고,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가 지금 트타와 카이사가 좀 잘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까와는, 아까와 거의 부산 강현씨와 비슷한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어, 자, 이거 아리스타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이지리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킬도 깔끔하게 카이사한테 넘겨주면서, 어, 이거 경기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트타 마오카이가 위에서 오고 있지만 세주아니가 이미 지금 설계하고 있긴 한데, 혹여나 지금 한 방에 트타가 터지면은 좀 위험하긴 해요. 렐까지 오면서 지금, 자, 자, 이러면 세주아니 살아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와, 이게 결국에는 또 이제 아래쪽에 알리스타가 레를 또 없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득점을 많이 냈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부산강현씨 입장에서 또 이제 알리스타가 없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또 재미를 보는 장면이었고, 자, 이렇게 된다면 아까 그래도 글로벌 골드가 부산강현씨가 좀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느낌으로 좀 흘러간다면 경기도의 탱커 라인을 좀 뚫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크산테와 지금 알리스타, 세주아니, 제이스가 솔직히 말하면 딜이 센 건 맞지만 저런 어깨 떡대 라인을 좀 뚫기엔 되게 좀 부족한 챔피언이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원딜 자체도 지금 이지리얼이기 때문에 탱커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부산강현씨엔 지금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글로벌 골드가 밀리곤 있긴 하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후반으로 끌고 왔다면, 자, 맞다, 아까와 같은 장면인데, 자, 그래서 텔포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이스가. 자, 이렇게 되면 다 잡고 죽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우, 잠깐만요. 자, 제이스, 부산의 박돌범 선수가 그래도 텔포로 잘 넘어오면서 좋은 그림을 좀 만들어내긴 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역으로 좀 이제 다이브를, 아까는 그냥 이즈렐이 그냥 이제 다이브를 당하면서 죽는 경기, 죽는 그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좀 다이브를 잘 받아치면서 부산강현씨에서 나름 득점을 낸 장면이었었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경기도가 바텀에 라인을 밀면서 다이브를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라인적으로 좀 손해를 본 게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스타도 이제 그래도 잘 빠르게 미드를 또 밀었기 때문에, 자, 바텀, 아, 탑이죠? 아, 이거 결국 이거, 이거 트타한테 무난하게 킬만 들어간다면 지금, 자, 트타한테 킬을 주기 위한 모두의 노력. 자, 이거 경기도 확실히 지금 좀 딜러진들한테 주요 킬이 지금 다 들어가면서, 어, 이거 트타와 카이사가 후반에 성장
성장이 진짜 너무 매서울 것 같고. 자, 그거 근데 제이스 조심해야 되겠죠? 제이스는 드락사르 대신에 월징을 선택했고요. 자, 확실히 좀 이게 좀 다방면으로 되게 여러 군데에서 사건이 나네요. 확실히 좀 한쪽에 투자가 되면 바로 한쪽에서 따라간다기보다는 너희가 거기 투자했어? 우리는 그럼 여기 투자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양쪽 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게임이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도 이런 장면을 봤을 때 경기도 입장에서 지금 든든한 탱커 라인을 부산 강현씨가 잡아낼 장면, 그런 챔피언들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만 흘러간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죠. 그래서 마음상으로는 되게 좀 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부산 강현씨가. 자, 두 번째 조절령. 자, 그리고 드타가 모란을 간 듯한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재빠르게 큰딱까지만 가고 크라켄으로 올리는 빌드를 선택했네요. 좀 되게 스마트한 템트리가 엿보이는 그런 이제 템트리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제 제이스한테 QE 포킹을 잘하면서 이제 라인을 칠 수 있는 주도권을 잃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큼낫을 먼저 올려주면서 디발과 큼낫을 통한 라인 유지력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라인을 밀 수 있는 힘을 챙기겠다. 이런 게 되게 듀오했던 것 같죠. 잘 적중했던 것 같아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스가 잘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제이스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제이스의 딜이 딜러한테 들어갔을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는데 제이스의 딜이 탱커한테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막 따끔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제이스가 또 물리면 또 잘 죽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따가 한타에서 제이스가 좀 뭔가 먼저 물리게 돼서 좀 먼저 죽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부산 강현씨 입장에서는 너무 초비상이기 때문에 한타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알리사가 먼저 들어가면서 이지치를 걸긴 하는데 잘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지금 마오카이어 레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거 지금 다행스럽게 어떻게든 살아나오긴 했었고요. 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금 패스한테가 점점 랜포 상대로 딜이 뭐 안 들어가게 봤죠. 거의 뭐 한 게임 끝날 때까지 서로 붙어야 이제 좀 이제 한가름이 나지 않을까. 자, 이거 이거 제이스도 못 잡을 것 같죠. 그리고 세주하니 이거 경기도 초비상입니다. 이거 지금 그냥 사고가 아니고 이거 대형 사고인 게 뭐냐면 바텀에서도 지금 손해를 엄청 많이 봤죠. 그렇다고 지금 미드에서도 지금 부산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드에서도 재미났죠. 바텀에서도 재미났죠. 그렇다고 이제 경기도가 탑에서 지금 타워를 밀기 위해서 좀 뭔가 라인을 밀고 있었는데 결국 제이스가 탑 커버를 잘해가지고 타워도 지켰고 이런 식으로 좀 순회공간 돌면서 레리 뒤에서 합류를 잘해주면서 이거 큰산댁 끌어낼 수 있나요 지금? 와, 부산의 박솔범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제이스한테 포킹을 잘 날리면서 자, 근데 제이스만 어떻게든 끌어냈다면. 자, 근데 이거 카이사가 제이스를 끌어냈고. 자, 이거 결국에, 이거 부산이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커버를 잘하고 뭔가 우다다다다 와가지고 발 빠른 합류로 그래도 재미를 좀 보는 것 같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깊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의 합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게 또 정말 지금 또 나름 또 부산광역시 입장에서 초비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또 모든 킬이 주요 딜러가 다 먹었어요.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 그렇기 때문에 또 당장엔 지금 경기도가 글로벌 골드를 밀리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스타와 카이사만 잘 크면 어떻게든 게임은 되긴 하거든요. 자. 일단 부산광역시가 확실히 좀 게임을 어떻게든 빠르게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본인들이 좀 유리할 때 놓아주지 말고 확실히 좀 오브젝트면 오브젝트, 라인 주도권이면 주도권이면 주도권 해가지고 딱딱딱 인원 배치를 붙여가지고 확실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그 공격적으로 했을 때 좀 되게 빨려 들어간다거나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이게 좀 되게 위험한 구도고 나아가지고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자, 오히려 스타. 스타가 잘 도망치긴 하는데 자, 대자연의 마크까지 써주면서 자, 근데 이거 알리사 세조아니까지 합류를 하긴 했거든요. 자, 근데 이거 스타가 강하긴 해가지고 오히려 제이스를 영으로 낚아주면서 자, 그리고 아래에서 이즈리얼도 낚았죠. 이러면 지금 부산광역시 지금 자, 경기도 아까 1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선보이면서 자, 그리고 이거 드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한타 대산 이후에 경기도가 발언까지 가져가면서 이 정도면 승리 굳혔다고 봐야 되겠죠. 뭐 물론 지금 글로벌 골드가 반만이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 지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 지금 느낌이 달라요. 경기도의 골드랑 부산광역시의 골드랑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지금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를 먹고 난 다음에 이거 경기도의 순회 공연을 과연 부산광역시 입장에서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이스의 포킹이 지금 사실상 딜러한테 들어가야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느낌인데 지금 이제 사실상 이게 슬슬 제이스가 좀 탱크한테 들어가는 길이 좀 약해질 시기긴 하거든요. 그러고 이즈리얼이 모크산타야 세주안이 알리스타를 뚫을 수 있냐? 아니요. 뚫는데 한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가 점점점 게임은 되게 힘들어질 것처럼 보이고 아 근데 이게 방금 장면에서 어떻게든 그냥 트타만 한번 끌어냈기만 했었으면 아 진짜 이거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진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잡으면서 바론까지 가져가는 이 정도면 이제 진짜 천천히 이제 본인들은 이제 좀 이제 게임이 슬슬 풀린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카이사도 AP 빌드로 갔기 때문에 딜적으로 이제 밸런스도 되게 좋고 자, 이거 어떻게든 그냥 들어가서 이게 지금 자, 랜턴에 지금 카이사는 잘 들어가긴 했었지만 일단 세주아니가 마무리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 잠깐만요 이게 결국에 지금 아 이게 결국에 지금 이게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좀 주요 딜러 그리고 트타를 좀 이제 잘 물어내면서 어떻게든 트타를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카이사를 끊는데는 좀 실패해가지고 카이사가 마무리를 하는 그림이 잘 나왔고 자 알리사가 끝까지 지금 오 자 더블 에이스가 나왔네요. 더블 에이스 보기 힘든데 더블 레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한타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광역시가 그래도 서로 좀 탱커를 노리는 구도를 좀 보면서 아마 서로 탱커끼리 투닥투닥 하면서 둘의 눈은 서로 딜러한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제이스를 노리고 트타를 노리고 카이사를 노리고 이지렌을 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눈은 그쪽으로 다 가 있었긴 했을 텐데 결국에 지금 부산 강현치가 순간적으로 트타를 끊어내므로써 좀 뭔가 방향성이 한타가 되게 이기나 싶었지만 카이사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으로써 경기도가 그래도 한타를 좀 이기는 방향성으로 이끌어냈고 자 그래도 이게 부산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발언을 그거 한 번에 잘 뺐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결국에는 지금 2대에서 5대5 한타 붙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그냥 어떻게든 탱커들이 굴려서 이거 딜러한테 잠깐만요. 자 일단 레너톤 끊었고 뒤에서 트산트가 제이스를 마크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경기도의 탱커들이 본인들 딜러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 경기도의 탱커진들은 부산 강영씨의 딜러진들한테 좀 뭔가 유의미한 좀 공격적인 모습을 펼칠 수 있긴 한데 부산 강영씨는 좀 그러지 못하거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내면서 이번 게임 지금 여기서 끝날 것처럼 보이죠. 파랑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게 결국에는 좀 뭐랄까요 이게 부산 강영씨의 근접 챔피언들은 경기도의 좀 딜러진들한테 좀 닫기가 되게 힘든데 오히려 경기도의 이제 업계진들 세조아니, 크산테, 알리스타는 부산 강영씨의 딜러진들한테 들어가면은 되게 좀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한타 구도가 펼쳐진다면 아 경기도가 좀 되게 좋은 식으로 펼쳐질 수밖에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바탕으로 한 이제 한타 대승을 토대로 방금 경기가 이제 경기도의 승리로 끝났고 아 확실히 진짜 이게 좀 이제 조합적으로 봤을 때 제이스와 이즈리얼이 상대 이제 탱커진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죠. 근데 이제 게임에서도 확실히 좀 무난하게 가면서 조금 이제 뭐 부산 강현치가 조금 이제 유리하게 이어나가긴 했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그래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어깨진이 진짜 든든하니까 아무리 이제 제이스와 이즈리얼이 나쁘지하게 성장을 잘 했어도 진짜 그들의 탱커 라인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가 전판에 좀 패배의 서름을 딛고 두 번째 경기를 잘 가져가면서 1대1 결국엔 지금 삼각을 채우면서 최후의 결정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